처음으로 컴백한 1년 4개월 만의 컴백입니다. 오마이걸 멤버를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멤버들 나와주세요. 청량청량합니다. 오마이걸. 예, 미니앨범 9집 골든아워글래스의 주인공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자, 기자님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조금 붙어주시고 예,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찬아,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 옆에 아린씨부터 우리 막내부터 개인 인사 기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재간둥이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효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야. 네, 1년 4개월 만에 컴백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이 완전체 컴백을 기다려주셨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선 완전체 모습을 제가 보게 되네요. 네, 맞아요. 예. 미니 굳이 골든아워그래스로 돌아온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정말 고민했던 앨범인 만큼 이렇게 많은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정말 멤버들이 모두 또 참여를 또 열심히 해준 앨범이라서 더욱더 의미가 깊고요. 우리 미라클에게 꼭 빨리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미라클 여러분들도. 유아 씨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에 솔로가 아닌 완전체로 돌아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멤버들이랑 즐겁게 활동하고 싶고 저희 팬분들도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즐거운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즐거운 모습으로 활동. 예, 열심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동안 멤버들이 또 완전체는 오랜만이지만 개인별로도 굉장히 개개인 활동이 많았잖아요. 연기면 연기, 예능이면 예능, 또 우리 솔로면 솔로. 그래서 오마이걸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활동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 또 다른 분야에서 사랑받은 느낌이 어떠신지 소감 좀 부탁드려요. 우선 정말 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각 분야에서 멤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희 모였을 때 더 좋은 에너지와 좋은 역량이 가득하길 기대하면서 활동 준비했습니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라마로도 도전한 우리 아린 씨도 소감 한마디 네. 얘기해 주세요. 우선 제가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많이 또 다른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25살 첫 시작을 정말 뜻깊게 할 수 있었고 여름에 이렇게 오마이걸로서 컴백을 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멤버들하고 앨범 이야기를 더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들 전에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량한 썸머송으로 컴백한 오마이걸입니다. 예. 자, 여름이 들려가 타이틀곡이에요. 중앙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오마이걸 하면 또 이제 사랑스러움을 놓칠 수가 없죠. 자, 사랑스러운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보고, 예, 오른쪽 봐주시고 사랑스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스러운 오마이걸. 네, 사랑스러운 포즈 왼쪽 봐주시고 계속 예. 자, 이제 중앙 한번 볼까요? 이번에 포인트 안무 하나 보여주세요. 포인트 안무. 네네, 이제 이 안무가 예, 엔딩에도 아까 나오던데 리허설 때 보니까 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 네. 예, 여름이 들려의 포인트 안무 예, 포즈입니다. 여름이 들려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름이 들려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입니다. 자, 이제 또 하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우리 기자님들께 또 미라클에게 하트! 중앙 보고 하트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사랑스러운 하트.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혹시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 뭐 청량한 느낌이라던가 우리 멤버들. 이제 마지막 포즈입니다. 아, 여름이 들려. 네, 여름이 들려. 중앙 봐주시고요. 여름이 들려. 네. 청량청량합니다. 예, 오늘 블루 컬러와 화이트 슈즈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름이 들려의 멤버들이 원하는 포즈입니다. 자, 단체 사진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기자님들 마무리하고요. 이제 개인별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효정 씨부터 진행할게요. 다른 멤버들은 회장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천천히 나와주시면 되고요. 자, 효정 씨, 네, 사랑스러운 미소가 돋보입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금발이 정말 최초인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항상 어두운 컬러를 많이 했었는데 네, 최초로 금발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맏언니 리더, 캔디 리더 효정씨.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사랑스러운 하트.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번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 있을까요? 동작? 아, 네, 요 동작입니다. 네, 중앙도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번 봐주세요. 자, 밝은 에너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초로 예, 금발한 모습을 또 이렇게 이번 미니 9집에서 보게 되네요. 미미 씨 등장해 주세요. 아우, 정말 시원합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또 블랙 피부.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예능에서 큰 사랑받아서 네, 종횡무진 정말 많은 분께 사랑받고 있는 미미씨입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실력파 메인 래퍼이자 댄서입니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귀엽습니다. 예. 자, 무대 위에서 또 큐티한 모습, 큐티한 미소 기대할게요. 미미씨, 네, 감사합니다. 자, 유아씨 나와주세요. 네, 인형입니다, 인형. 우리 비율이 너무 좋아서 우리 유아씨의 오늘 춤선 또 기대할게요. 중앙 봐주시고요. 네, 하트 또 포즈 부탁드립니다.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예, 우리 유아씨 하면 또 디테일 있는 춤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오늘 춤선과 또 눈빛, 표정 연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포즈를 많은 멤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유아 씨,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승희 씨. 네, 오마이걸. 예, 재간둥이. 예, 귀여운 재간둥이 승희 씨. 아, 오늘 화이트와 블루의 조화가 정말 좋습니다. 중앙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얼마 전에 드라마 오아시스로 전극 연기에 도전해서 네, 감독님께 엄청 큰 칭찬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요정 같은 모습입니다. 네, 중앙도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 만능 슈트키 승희 씨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빈 씨 갈게요. 유빈 씨 바톤 터치했습니다. 오늘 멤버들이 블루로 굉장히 사랑스럽고 청량하게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 꽃사슴 유빈 씨 중앙 봐주시고요. 차분한 음색으로 오마이걸 노래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정말 없으면 안 될 최고의 멤버입니다. 예, 왼쪽 봐주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이번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인트 동작 하나 보여주세요. 네, 중앙 봐주시고요. 자, 왼쪽 봐주시고요. 예, 연기와 또 진행에 탁월한 또 능력이 있는 예, MC로도 굉장히 훌륭한 우리 유빈 씨, 올라운더 유빈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막내 아린 씨 등장해 주세요. 드라마로도 큰 사랑 받았지만 무대에서도 굉장히 청순함을 자랑하는 우리 아린 씨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자, 아린맘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큰 사랑받고 있는 막내입니다. 예, 오마이걸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러블리합니다. 예, 러블리해요. 청량 러블리 우리 막내 아린 씨입니다. 네. 자, 중앙도 한번 봐주시고요. 드라마 황혼과 또 뭐 썸머 러브머신 블루스로 연기에 또 입지를 탄탄히 배우로서도 다진 막내입니다. 자, 미소만큼이나 빛나는 무대 기대할게요. 아린씨 감사합니다. 자, 개인 포토 타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나왔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오셔서 예, 착석해서 앉아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여름이 들려 무대와 뮤직비디오 정말 잘 봤습니다. 예, 뒤에 배경도 굉장히 이게 푸르른 물결 예, 안에 우리가 바다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어서 예, 무대가 굉장히 빛났거든요. 예, 자, 1년 4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오마이걸 만의 매력적인 무대를 만나봤는데 이번 아홉 번째 미니앨범 골든아워 그래스 어떤 앨범인지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번 미니 9집 앨범 골든 아워글래스는요, 골든타임과 그리고 아워글래스의 합성어인데요. 또 모래시계 속에 모래들이 내려가면 사실 뒤집지 않는 한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흐르면 되돌아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저희 오마이걸이 직접 그 모래시계를 뒤집어서 스스로 골든타임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오마이걸의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앨범입니다. 와우. 그래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이다. 뭐, 지금이다. 네. 뭐 이런 의미군요. 그리고 앨범 자켓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앨범 자켓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앨범이 라이트 컨셉과 웨이브 버전으로 나온 것 역시 앨범 제목 골든 아워글래스에 담은 의미와 이어지는데 많은 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밝게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도 했고 네.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르기보다 저희만의 음악도 세계와 흐름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뜻으로 두 가지 버전을 이렇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아린 씨, 이번에 또 앨범에 어떤 모습을 좀 담으셨는지. 이번 미니 9집 골든 아워 글래스는요, 오마이걸이 보여드릴 수 있는 여름의 모든 것을 담은 앨범인데요. 항상 저희 오마이걸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저희만의 흐름대로 천천히 나아왔기 때문에 이번 앨범에서는 그런 오마이걸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마이걸다운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이 오마이걸표 썸머송이라고 제가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때까지 또 오마이걸이 선보였던 다른 노래와 이번 타이틀곡 여름이 들려는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차별점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제 오마이걸 썸머송이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여름이란 단어를 내세운 적이 없는데 네. 이거는 제목부터가 여름이 들려고요. 네. 여름처럼 정말 시원하고 청량한 뿐만 아니라 어떤 계절에서든 어디서든 이 노래를 들으면 여름을 추억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여름스러운, 여름다운, 여름이고 싶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목이 네. 진짜 그렇네요. 여름이 딱 네. 들어가 있네요. 직설적으로. 그렇죠. 봄에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아. 추울 때도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네네네. 여름이 네. 들려. 네. 예, 이런 직설적인 썸머송입니다. 예. 유빈 씨, 이번에 좀 다른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요, 저희 멤버들이 멤버들마다 보컬의 개성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인데 네. 그 개성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각자만의 느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여름이 들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서로 주고받는 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서로의 케미 또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나오는 시너지도 같이 돋보이게 나오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또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4개월 만에 뿜어져 나오는 그 시너지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름이 들려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반응은 어땠는지, 우리 리더가 딱 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사실 저는 첫 가이드가 영어 버전이었었어요. 근데 영어 버전 가이드를 듣고는 살짝 오마이걸이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네, 약간 상상을 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사와 이제 오마이걸 목소리가 합쳐지니까 네, 이거 오마이걸 곡인데 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 되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만족하는군요. 네. 유한 씨는 어떻게, 퍼포먼스도 상상하면서 보통 곡을 듣잖아요. 네. 처음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 들었을 때 전 굉장히 좀 친숙하고 뭔가 저희 오마이걸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멤버들이 이 곡을 직접 소화하면 더 좋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또한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퍼포먼스 어떤 거에 가장 좀 중점을 뒀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 이번 여름이 들려는 아무래도 여름에 포커싱을 했다 보니까 시원하고 상큼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잘 나타나게 안무를 표현했는데, 네, 파도를 표현한 춤도 있고. 아, 네네. 이거 뭐였죠? 뿔소라. 아, 뿔소라. 그 뿔소라. 포즈, 네, 뿔소라. 네네. 네. 앞서서 정말 많이 보여줬잖아요, 멤버들이. 네, 그런 이제 포인트 안무도 있고 해서 아마 여름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뿔소라. 예, 승희 씨는 이번에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셨어요? 굉장히 비트가 빠르고, 예, 가사가 곡 속에 가득가득 차있기 때문에, 네, 춤 또한 그 에너지를 또 따라가고자 힘차게 표현하려고 정말 신경 많이 썼고요. 네네. 그리고 후렴 부분에 파도 넘어라 라는 가사는 정말 파도를 넘는 듯한 동작으로, 네네네, 정말 입체적으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동작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네. 지금 파도를 넘어 부를 때 우리 미미 씨가 웨이브처럼 그 동작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미미 씨? 그 포인트 안무 좀 알려주세요. 그대로입니다. 이게, 예, 일어나서 안 알려드려요. 어떻게? 일어나서 보여주세요. 네. 그대로 네, 팔로 크게 파도를 넘는다고 생각하고 상체까지 같이, 네, 넘어요. 파도 하면서 골반 넘어로! 넘어로! 아, 힘을 골반을 또 한번 쳐줘야 되네요. 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아. 후팡! 이야!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 멋있다. 네. 아니, 유아씨, 네, 한번 일어나셔서, 예, 우리 포인트 한번 아까 그 뿔소라도, 네, 뿔소라 한번, 네, 알려주세요. 네, 네. 뿔소라는 정말 쉬운데요. 우선, 손을 이렇게, 나 마이크 대줄 언니? 네. 네네. 손을 일단 양손을 중지를 딱 이렇게 모으시고요. 다이아몬드 만들어주세요. 네. 이렇게 살리면 뿔소라 모양인데요. 네. 귀 옆에다 대고 왼쪽 귀에다 옆에다 대고. 아. 네, 왼쪽 오른쪽. 네. 네. 아니, 일어나신 김에 파도를 넘어도 우리 유아 씨 버전으로 한번, 네, 네, 한번 봅시다. 네. 셋, 넷. 파도 넘어로 오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뿔소라가 이제 옛날에 들으면 파도, 예, 소리가 들린다고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와, 그거 제 세대 때 얘긴데 그거 어린 친구들도 그 얘기 들었어요? 뿔소라 아직도 들리더라고요. 네. 아, 저희도 알고 있는 거라. 안 들리면 들어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여름이 들려의 포인트 동작은 뿔소라에 대고 여름을 들어보는, 네, 아, 그런 동작, 포인트 동작, 예, 잘 봤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뮤직비디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영화인가? 그 학교 예전 하이틴 스쿨 같기도 하고, 거기에 또 좀비가 잠깐 또 등장하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독특한 컨셉의 뮤직비디오는 제가 오마이걸 뮤직비디오에서는 아직 그렇게 본 기억이 없어서, 혹시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진짜 이제 소연 선배님께서, 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네, 저희도 약간 스토리라인이 메인이 되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게 처음이었어요. 네네. 그래서인지 저희가 전보다 좀 더 뭔가 액티브한 느낌? 네. 다양한 액션들을 좀 많이 소화를 하면서 립싱크를 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제가 단체 씬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단체 씬에서 멤버들이 이제 서로 연기하는 모습은 조금 낯설다 보니까, 네, 눈이 마주치면 저희가 계속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NG가 많이 났던 게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연기자들 다 멤버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다 연기하는데도 또 멤버들끼리 눈 마주치면, 맞아요, 웃음이 그렇게 또 터지는 거죠. 거기서 NG가 좀 많이 났군요. 많이 났어요. 네네. 미미 씨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비 씬이 아닐까. 그렇죠.
좀비 씨는 우선 오마이걸 안에서는 진짜 최초죠. 예. 최초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또 정말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무서운 연기를 정말 잘 해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CG로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 실제 다 촬영장에 오셔서 실제로 같이 다 촬영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죠. 네네. 실제로 네 지우하게 네. 나오셨던 좀비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 연기에 네. 자동적으로 몰입이 됐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비의 출연이 굉장히 좀 독특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또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6번 트랙의 미라클이란 곡은 사실 지난 4월에 예, 데뷔 8주년 기념으로 선공개된 곡이잖아요. 그래서 멤버들이 작사를 모두 같이 했다 이런 멘트도 그때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직접 작사를 하게 된 계기 혹은 또 작업을 하면서 어땠는지 예,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앨범을 이제 준비하면서 늘 하고 싶었던 작은 소원을 좀 이루는 그런 듯한 느낌으로 직접 다 같이 작사한 그런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네. 건의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직접 써서 마음을 전한 곡이면 그 누가 들어도 아 이건 오마이걸이 미라클만을 위해서 쓴 노래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서도 멤버들이 이제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들 똑같구나. 그만큼 미라클이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넘치는 사랑을 또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었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효정씨 작업해보니까 어땠어요 네. 처음에? 사실 전체 작사라는 거를 처음 저희도 해보다 보니까 예. 어떤 식으로 곡에 작사를 전원 참여를 할 수 있을까를 중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처음에 이제 가이드를 받고 그 가이드를 듣고 각자 가사를 다 써왔어요. 예. 그래서 그 가사를 보고 아 너는 이런 가사를 써왔구나 나는 이런 가사를 써왔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들 이제 붙여보니까 우리는 그때 동안 다 하나였구나 또 이런 감정을 느껴서 네. 되게 뜻깊었던 작업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미라클이라는 곡이 정말 애틋하고 정말 들으면 뭉클하고 좀 맞아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모두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작품입니다. 미라클. 자, 앨범 발매를 앞두고 멤버들끼리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떤 각오를 다지셨는지 우리 리더 캔디 리더 어떤 각오를 얘기했는지 서로 좀 네. 궁금해요. 사실 저희가 앨범 준비를 한 지는 굉장히 사실 오랜 시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뭔가 완성도 있게 정말 기대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멤버들끼리 너는 어떤 오마이걸의 색깔을 이번에 담고 싶어? 좀 대화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번 앨범은 조금 오랜 기간 걸렸지만 그만큼 정말 꽉 찬 앨범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막내 아린 씨 마지막으로 기다려준 우리 팬분들께 미라클에게 네. 한마디 또 남겨주세요. 네, 우선 오랜만에 나온 저희 앨범인 만큼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저희 팬분들에게 또 멋지게 보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알찬 활동으로 보여주자라는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질문은 여기가 마지막이었고요. 이제 기자님들 질문에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오마이걸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완전체 활동이 오랜만이기도 하고 또 멤버 변화도 있었던 만큼 좀 오마이걸에게도 중요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좀 어떤 각오였는지 서로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네, 각오. 네, 어떤 이야기를 주로 좀 많이 나누셨는지 사실 1년 4개월 동안 좀 부담 스러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기간이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1년 4개월이라는 공백이 더 길기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오마이걸이라는 색깔과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음악도 그리고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색깔을 유지하면서 더욱 이제 성숙해진 모습 보여드리는 것을 가장 중점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뭐 멤버가 이제 개편된 만큼 네네. 이제 또 그런 빈자리를 더 이제 잘 채워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또 더 어떻게 보면 용기도
가졌어야 했고요. 그만큼 네. 저희가 더 되게 단합된 마음을 더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이 앨범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 오마이걸이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인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그렇죠. 늘 매 앨범마다 하죠. 매 앨범마다 예 나올 걸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가고 예 어떤 이야기 멤버들이 많이 나누었는지. 일단 건강하고 우리가 네. 기분 좋게 행복하게 활동을 하자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같이 꿈을 꾸는 거고 그리고 미라클 분들께서도 저희를 보고 힘을 얻으시라고 또 하는 활동인 만큼 네. 저희가 그 에너지 지치지 않고 또 쭉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를 항상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가 지치면 그 자리를 채워주고 그렇게 활동을 쭉 할 것 같아요. 이번 네. 활동도 재미있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저 뒤쪽에 아 여기 중앙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스타 오지원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뭐.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미미 씨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사실 그 최근에 아무래도 예능에서 많은 주목을 받으시면서 조금 본인이 느끼는 대중으로부터 느끼는 피드백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능이 흥행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오마이걸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또 어떤 대중의 반응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스스로도 뭔가 달라진 변화가 있다면 느끼는 변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멤버분 중에 아무나 해주셔도 감사한데 그 물론 썸머송을 처음 뭐 직접적으로 내세운 적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돌핀이나 던던댄스 같은 곡들이 여름에 많이 흥행을 한 그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여름 활동에도 많은 흥행에 어떤 기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기대감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미미 씨부터 네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미미 씨를 훨씬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알아봐 주시고 할 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어때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정말 매일매일 들고 자기 전에도 들고요. 네. 그리고 그만큼 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됐다는 다짐도 들고 또 그런 책임감도 들고 그런 행복감에 늘 젖어서 좋진 않고요. 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도 더더욱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멤버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오마이걸을 더 사랑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과 또 앞으로 그만큼 저희가 더 열심히 더 단단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리허설하면서 느낀 거는 미미 씨가 예전에도 자신감이 넘쳤지만 오늘 더 자신감 있는 눈빛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많이 인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예. 예능으로 사랑받으니까 인간적으로 또 더 성장하게 네. 되는군요. 유아기에서 이제 청소년기로. 예. 네네. 그래서 더 성숙한 눈빛과 성숙한 무대 또 기대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멤버들 이제 시작인데 이번 활동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가지고 지금 출발선에 서셨는지. 일단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는 오마이걸에서 더 성장된 모습, 다음이 기대되는 오마이걸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도 여름 활동을 하면서 오마이걸 청량하고 시원하고 오마이걸의 색깔을 가져가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구나. 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오마이걸 하면 생각나는 그런 좋은 에너지, 예. 밝은 에너지도 좀 전해드리는 그런 앨범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팀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왜냐하면 여름이라는 단어를 대놓고 쓰지 않았을 때도 사실 여름에 아까 기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랑을 청량한 느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욕심을 좀 내보자면 여름 하면 떠오르는 팀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오마이걸 좀 이런 수식어가 같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기자님 이제 두 분 예. 마이크 전달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노컷뉴스의 김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멤버분들끼리
앞으로 오마이걸이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할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오마이걸의 그런 성숙함, 성장된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곡이 이번 앨범에 있다면 그 곡이 무엇인지도 같이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자, 항상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할 것인가를 사실 매 앨범마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특히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됐는지, 뭐 예를 들면 보컬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사를 다 같이 한 부분에서 또 예, 뭐 여러 가지 느끼신 점 그런 거 얘기해 주세요. 들려주고 싶은 음악과 듣고 싶어 하시는 곡이 무엇일까를 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저희 오마이걸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몽환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듣고 싶어 하실까? 네. 혹은 정말 여름, 정말 저희가 정말 좋아하시는 곡 예. 있잖아요. 돌핀이나 네. 던던 댄스나 살짝 설레서 같은 그런 예. 밝은 에너지를 좋아하실까에 대해서 그 두 가지의 색깔을 두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어떤 곡을 좋아하실까 과연. 네. 근데 두 가지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네. 무대 본 여름이 들려는 우리가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음악보다는 이제 던던댄스랑 살짝 설레서처럼 정말 대중들한테 사랑받았던 음악을 이제 열미 들려를 무대를 본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조금 몽환적이거나 좀 서정적인 느낌의 보컬 색깔을 담은 곡이 있다면 이번 수록곡 중에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셀러브레이트라는 네.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저희 오마이걸이 아무래도 싱그럽고 밝은 이미지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 생각하지만 몽환하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몽환적이고 살짝 서정적인 듯한 느낌도 추가된 밝은 곡이어서 조금 더 성장된 오마이걸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셀러브레이트. 네, 요 곡을 또 중점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에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IMBC 이호영이고요. 어쨌든 안녕하세요. 아이돌에게 좀 유의미한 7년이라는 시점을 아주 잘 넘기신 건데 그리고 오마이걸이랑 그룹도 지켜주신 거고 비화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앞장서서 좀 이끌어가고 의견을 모으신 멤버가 계신지 가능한 선에서 좀 설명 주시고요. 미미 씨 개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은 어쨌든 예능 활약 너무 커가지고 진지하게 이렇게 마이크 잡고 랩 하시는 모습에 좀 낯설거나 재밌거나 하게 봐주시는 시청자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한 염려 좀 없으신지 마음가짐 자신감 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미미 씨 먼저 얘기할까요? 어떻게 좀 부담감이 좀 있으신지 왜냐면 아니 예능의 개가 쟤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때요 본인은? 근데 저는 어떤 모습이든 저이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는 거는 많은 분들의 시선이고 네. 많은 분들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저는 늘 최선을 임하는 자세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예쁘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냥 예능에서 보셨던 밈이든 무대에서 보셨던 밈이든 어떤 거라도 저니까 어떻게 봐주시든 저는 감사하게 관심 자체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대에서 또 멋진 이제 카리스마 있는 예, 또 이런 랩 예, 이런 거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이고, 앞서서 그 전 질문에 이제 7년을 넘게 또 이렇게 쭉 팀으로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가장 누가 좀 힘이 돼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리더일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예, 또 리더가 보기에는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멤버들 마음 속에 오마이걸이라는 팀에 대한 그 깊숙한 마음이 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미라클에 대한 그 마음이 조금 동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오마이걸로서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멤버들끼리 사실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마이걸을 너무 사랑하고 미라클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7년이 지나고 나서 더 오히려 내가
더 멤버들한테 더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진짜 따뜻한 멤버들 속에 있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각자 그냥 속에서 정말 단단하게 팀을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리더 네. 입장에서는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은 네 누구의 강요도 없었습니다. 네, 역시 멤버들의 네. 마음이 모아졌다. 네, 유아 씨 보기엔 어때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 리더 언니가 예. 있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저희 여섯 명이 예. 잘 함께 다시 모여서 다시 리부트해서 예.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언니한테 늘 저희 멤버들도 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주도적인 인물을 꼭 한 명을 꼽자면 우리 캔디 리더 우리 효정 씨를 예 꼽고 싶습니다. 네.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을 여기서 예,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질문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다음 네. 무대를 위해서 오마이걸 멤버들은 먼저 퇴장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대 네, 왼쪽. 잘 봤습니다. 이 곡이 타이틀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예, 안무를 또 저는 이제 음악으로만 플레이리스트 약간 공개된 걸 들었는데 안무까지 이렇게 붙여서 보니까 예, 휴가 갈 때 너무 생각날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셀러브레인. 네. 자, 이제 쇼케이스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멤버들이 준비한 거를 새 앨범을 처음 이제 기자분들 앞에서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처음 소개한 이 소감 어떠셨는지. 네, 우선은 이렇게 저희가 1년 4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 항상 그랬듯이 뭔가 앨범이 나오면 설레기도 하고 예. 좀 더 오랜만에 앨범이다 보니까 전보다 더 여러 가지로 신경 썼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애정을 담아서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에너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미 씨. 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잖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기자님들을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고요. 저희 오마이걸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 예쁜 기사 멋진 기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는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오마이걸 활동 계획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름이 들려로 또 시원하게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름이 들려가 활동이 끝나면 또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네네. 또 하고 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또 TV에서 많은 많은 모습 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활동도 기대할게요. 우리 막내 네. 또 계획,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저희가 1년 4개월 만에 이렇게 컴백하는 만큼 저희 멤버들이 다 즐겁고 파이팅 넘치게 하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님들께 또 한마디 남겨주세요. 승희 씨. 네, 늘 저희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올 때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관심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만큼이나 기자님들 앞에서 무대를 공개하는 게 정말 많이 떨려요. 떨리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잘 보이고 싶고 또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네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기사 써주시는 모든 것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오마이걸 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씨가 얘기 좀 제일 적게 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기자님들께 오늘 감사 인사 또 오늘 소감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기자님들 우선 저희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무대 잘 했나요?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기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이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좋은 기사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미니 앨범 9집도 대박나길 응원하면서 오마이걸 단체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박소연이었습니다. 기자님들 감사합니다.